에그테크 바람을 타고 대동과 TYM 등 농기계 업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기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YM은 어제 8%가 오른 2025원에 마감이 됐는데 3월에만 약 28% 급등을 했고요. 대동도 지난 한 달간 약 23%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농기계 수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트랙터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늘었는데 도심 외곽에서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하비 파머가 증가하며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금융투자는 글로벌 업체들이 중소형 트랙터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수출 제품 가격도 인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냉각수의 일종인 쿨런트,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3M의 벨기에 공장이 환경 규제로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쿨런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물질로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1개월에서 3개월 후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저런 급박하게 돌아가자 3M은 이달 18일 반도체 고객사들에게 쿨런트 생산 라인 중단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쿨런트가 없어 냉각기가 안 돌아가면 식각 공정이 불가능하다며 뛰어넘을 수 없는 공정인 식각이 없으면 아예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가 이번 기회로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SM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총에서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제안으로 안건으로 올린 감사 선임안이 가결됐고 사측이 감사 후보로 추천한 후보는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SM이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에 인쇄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급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 저평가를 초래했다며 독립 감사 선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난해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3조 원을 훌쩍 웃도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도 1인당 평균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나무는 어제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3조 7,046억 원, 영업이익은 3조 2,7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공시에서 눈에 띈 것은 임직원의 연봉입니다. 핵심 임원들이 창업자들보다 많게는 두 배의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두나무의 등기, 미등기 임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김광수 최고 기술 책임자로 모두 179억 5천여만 원을 받았고요. 임지훈 최고 전략 책임자도 138억 3천여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카카오뱅크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증권사의 추천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가 국내 상장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은행이라며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을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앱을 확보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만 특화해서 가장 우수한 비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키움증권을 이어서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금융 안정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중심으로 변경을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과 목표가 5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올해 공모 시작은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시작으로 기대는 여전하지만 시장의 열기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층 차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깐깐한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공모주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 공모 절차를 밟는 원스토어, SK쉴더스가 IPO 시장 분위기 전환에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거래소로부터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원스토어와 SK쉴더스는 기업 가치가 2조에서 4조 원대에 이르는 대역급 종목들로 곧바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상장을 서두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풀이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29일 기준 63조 2천억 원대로 여전히 코로나 이후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19년 일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지수도 오르고 종목별로 섹터가 순환매를 좀 오르면서 긍정적인 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뭐 불확실성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까지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좀 팬데믹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과 확실하게 좀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도 섹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엔터 산업과 그다음에 여행, 항공, 뭐 공연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으로는 저희가 꼭 하나 종목은 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엔터와 여행, 항공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저희 다 하이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BTS로 바로 저희가 연결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면 콘서트와 이제 팬미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리오프닝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공연도 지속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익 모델로는 오프라인 티켓 수익, 그다음에 라이브 극장, 온라인 스트리밍, 뭐 다양한 굿즈, DVD 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BTS를 필두로 한 소속 아티스트들이 두터운 팬덤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공연 규모가 커지고 이런 하이브리드 공연으로 더 높은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제 BTS의 LA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투어를 쳤는데 3월에는 뭐 서울 공연 그다음에 지속적이 있을 뭐 하반 4월에는 뭐 라스베이거스 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을 통한 본격적인 그런 그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TS뿐만이 아니라 뭐 세븐틴은 뭐 3월 서울 오프라인 팬미팅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5월에는 일본에서 2일간 이제 대면 팬미팅을 좀 연달아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세븐틴이라든가 NIFTIN, TXT 같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모두 활발하게 공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그 새로운 그 아티스트들의 기대감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그런 그 가수들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 플러스 이제 순위 성장 동력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위버스를 통한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자체 이제 신작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그 수익 장르를 수익 모델을 좀 확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나무와의 협업 그다음에 아티스트 IP를 한 NFT 관련된 그런 그 모델 사업들도 새로운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좀 기반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인터파크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1997년도에 설립된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투어,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쇼핑, 도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출국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출국사 그 확대로 업황 분위기가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공권, 호텔, 숙박, 해외여행 상품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투어 부분에서의 이익 성장성이 가장 빠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항공사와의 그런 제휴 관계가 국내 판매 좀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호텔의 경우 약 75만 개 해외 호텔 DB도 좀 보유하고 있어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스포츠라든가 뭐 다양한 뭐 야구, 축구, 뭐 그다음에 뭐 콘서트, 뮤지컬 이런 것들을 공연 티켓 판매들을 대부분 인터파크에서 많이들 좀 구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 내 점유율이 약 한 70%에 좀 육박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획사와의 그런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자체 공연장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소재의 블루스퀘어, 서교동의 팬스퀘어를 통한 추가 사업 확장들을 통해서 공연 제작도 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발한 저희가 그런 그 오프라인 그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수혜가 인터파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중에서 하이브와 인터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